아 씨 못 하겠네. 아, 아, 아 형님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 형님, 아, 아.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내가 이러고 못 살아. 국내 최초 부대접 길방 토크쇼 용진호의 게릴라 데이트. 네. 오늘은 또 석촌 호수로 한번 와봤습니다. 본놈의 날씨가 이제 가을이라 그랬는데 반팔 입은 사람들이 80%예요 지금. 돋보기로 저 대면 다 타요 지금. 나만 햇빛이 맞아. 자 오늘 나오실 분들이 그동안 저희 게릴라 데이트 통틀어서 제일 거물급. 실제로 거물이에요. 이분들이 저희는 왜 나왔는지 좀 의아합니다. 네. 이렇게 더러운 곳에 귀하신 분들이 왜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그만큼 저희가 좀 흐름이 올라왔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저희가 나와듀오. 나와듀오 하니까 진짜로 나왔습니다. 자, 다이나믹 듀오! 예! 아, 저희 게릴라 데이트. 우리가 누구? 다이나믹 듀오. 예.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나마 진호랑 둘 중에 진호가 그나마 최장이기 때문에. 네, 좀 구색 좀 맞추겠습니다. 저도 일로 가야 돼요. 아니, 아니, 아, 그래요? 일로 오세요. 달러 아주머니? 왜요? 아니, 질소습격 사건 무대 포스터로 오셨네. 오, 세게 가네, 이 새끼들. 처음부터 완전 세게 가는구나. 2004년에 유행했던 단가라를 입고 오셨어요? 이거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아, 다 돌아왔어요? 오, 있어, 오, 있어, 오, 있어. 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네. 간단하게 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다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코게 씨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뵙네요.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최자예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근데 저희 게릴라 데이트 안 보셨다고 아예 두 분이? 네, 일부러 안 봤어요. 저희가 좀 센 방송인데. 이거 푸대접 근데 얼마나 푸대접인데? 그냥 뭐 이 정도 약간 달라 아주머니 이 정도. 아, 그 정도면 네. 뭐 제가 쳐낼 수 있어요. 네, 네. 아니 두 분이 오늘 햇빛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일그러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그러지셨네? 두 분이? 엄석대 스타일. 아 우리 마흔이야 이제 늙었어. 엄석대. 홍경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주인공. 엄석대 주인공. 아니 우리 이제 마흔이니까 이제 거의 어이 존나 센데 말은 오지마지 뭐 이제 네 좀 셉니다. 이만은 각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 보셨다는데 자꾸 각오를 하라고 그래요. 각오만 열 번 해요 여기는. 각오만 계속 해. 중간중간 또 해요 각오를.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아니, 그냥 뭐 재밌는 데이트니까 데이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내셔서. 하다 진짜 화나고 화도 막 내고 이렇게 상관없는 거 네. 이건 건들지 마라. 하나만 얘기하면 안 건들겠습니다. 일, 힙합, 개인 사생활, 뭐 돈, 가족 뭐 이런 게 있는데 몇 어느 걸 건들지 말까요? 뭐 다 건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듀의 광팬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네, 모든 그 다듀의 CD를 다 아직도 집에 갖고 있는. 어느 순간부터 4집인가 3집 이후로 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 노래.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해요. 송 음악을. 아, 노래 부르는 거. 네, 노래 부르는, 네, 노래 부르는 개코 씨의 목소리를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저는 싫어한다고 근데...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죽일 놈이지 뭐. 너무 얌스럽다. 주문해도 지우지 뭐해.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 노래를. 콧소리 너무 들어간 거 같아. 자, 이 정도까지 털고 그래. 다이나믹 듀오에서 조사를 좀 해왔어요. 네네. 저희는 다 아는데 리듬 파워만큼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리듬 파워 누구지 알아? 리듬 파워 알죠? 리듬 파워, 야 리듬 파워 알아? 형주, 지구인, 야. 최자 세 명 아니야? 자 이름 다이나믹 듀오. 네. 멤버 개코 최자 성사 네. 아네바 컬처. 네. 자 개코 신체 사이즈. 갑자기 왜 그걸 왜 갑자기? 키 173. 네네. 몸무게 60. 콧구멍 사이즈 3X라지. 아 콧구멍이 크시네. 네. 근데 이런 것도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정정하자고. 아니 73 저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73이야. 거짓말이야. 나 완전 단화야 지금. 나 아예 굽 아예 없어. 굽 아예 없어. 정정할 거야. 깔창도 저... 없어요. 깔창도 없어. 아예 굽 없는 거예요. 있는 거 같은데.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오 씨 없네. 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다이나믹 듀오 연관 검색어 아메바 스냅충 고인물 개코 돼지코 들창코 최자로드 최자돼지. 최자 돼지 공부하지 마. 아니 이게 뭐? 야 영감 검색어에 최자 돼지가 뜬다고? 야 너무 생뚱맞아. 야 이거는 최자 돼지 누르라고 아메바 삼엽충 다 놓은 거 아니야. 마지막은 좀 생뚱맞아. 최강창민이 있네. 와 이거 어지럽다 어지러워. 어? 네 이상입니다. 예. 최자 돼지. 아 그 끝나는 거 설명 안 해도 네 끝이에요. 아 그냥 이거 설명해주면 끝이에요. 어쨌든 두 분은 올해 이제 얼마 되신 거죠? 음악이요? 아니면 아니 저희... 알고 지낸지. 알고 지낸지 한 초6대 만났어요. 초6대? 그러니까 30년 다 돼가죠. 한 20... 30년? 20... 저랑 진호도 중학교 때 만났잖아요. 아 진짜? 네. 중1대 만났어요. 이제 오래됐겠네. 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개그계 다이나믹 듀오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너무 친해가지고 네. 그 얘기도 있어요. 뭐요? 개코 형님이 아기를 낳았을 때 최자 형이 들어와서 탯줄을 잘랐다는 거. 그거는 뭐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 이게 뭐... 일어날 정도예요 이게? 아니 이게 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와 진짜 이거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방이사 끝나고 네. 개코가 오늘 느낌이 이상하다고. 네. 우리는 하루 놀고 하고 싶은데 개코는 아, 자연분만이셨구나.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네, 네. 개코는 진짜로 삐를 딱 받아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혼자 올라왔어. 그러니까 새벽에 도착해서 5시에서 6시 정도 도착했는데 진짜 딱 2시간 있다가 나왔어요. 애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 창의적이다. 아, 그쵸? 배추를 내가 잘랐다는 말도 아,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아, 진짜. 정말 창의적이다. 네, 그 매드올릭에서 돌았었어 그 얘기가. 매드올릭에서? 매드올릭에서 잠깐 돌았었어요. 매드포갈릭 아니야? 어, 매드올릭. 모르죠 홍대클럽. 몰라. 아니 두 분은 그러면은 한 번도 이렇게 막 주먹다짐을 하거나 이렇게 싸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가면 제가 좀 불리하긴 하죠. 아, 체급 차이가 워낙 나니까. 아, 둘이 실제로 싸우는 것도 사람들이 싸울지도 몰라. 아니 근데 그 목격담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합정역 있는 데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 봤다고? 누구랑? 아니 지나가는 둘이? 분이 두 네. 분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걸 봤는데 10분 뒤에 다시 그 자리 갔을 때 두 분이 키스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면 아, 아니라고 얘기 개소리 한영이네 정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아 그게 목격담이에요 목격담. 야, 근데 배출 키스 난리 났다 지금. 개코씨가 힘을 안 내니까 눈에 흙을 뿌렸다고 근데 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싸움 같은 건 해도 이렇게 특별히 좀 거칠어지지 않을 뿐이죠. 최자 씨는 또 저희 괴릴라 데이트 TVN 디지털 컨텐츠거든요. 최자로드. 거기에 또 최자로드도 같이 아, 진짜. 진짜. 네. 아, 네. 왜 이렇게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먹는 게. 어... 먹을 때 제일 좋은데 먹는 게 일이 돼서 더 좋고 먹는 거라는 거 자체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라고? 나 솔직하게 되게 싫어해 표정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대답은 맛이 없네요. 맛있는 맛이 나오진 않네요 대답에서.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럼 그거 물어볼게요. 이덕화 선배님이 가장 아끼는 후배 1등이 개코 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대되는 후배라고 물론 어떤 식으로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제 개코가 사실은 모르겠어. 아니 덕화 형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형님. 네 덕화 형님이 이거 아시면 야 나 개코 기대된다 걔한 2년 남은 것 같아. 광규 형님 아니고? 아니야. 광규 형이 그냥 패스한 거야? 와 패스하고 나야? 뻗어 뛴 거야? 아니 근데 개코가 저는 약간 뭐, 배신자지 개코는. 변절자라고 해서 왜냐면 이 뒤에 있는 거로 위로 좀 올려가지고 이무작으로 좀 옮겼어요. 아! 네 뒤에서. 뒤에 있는 걸 아프심는? 이식했는데 이식이 잘 돼가지고 라인이, 네, 라인이 좀 들어와가지고 어.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여기다가 심었으니까 여기가 뒤통수인 건 거예요? 여기가? 그니까 이쪽이 뒤통수인 거지 맞네. 이것도 뺄게요 그냥 이것도. 직접 읽으실래요? 혹시 프라이머리도 대머리인가? 어디까지 갈 거야? 저는 근데 또 개코 형님을 뭐 제가 높게 산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정말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형님이 그런 게 있어요. 아기를 낳고 아빠가 되고 그러면은 일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데 형님은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아, 그래. 그냥 된다.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기 전에 개코고 진짜 지금도 그냥 그 결혼 안 했던 모습의 개코인데 형은 왜 다둥이 아빠 같은 거지? 결혼도 안 했는데 형은 왜 다둥이 아빠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푸짐해지고 바지 핏이 다둥이 아빠 핏이에요. 카니발 끌고 다니는 야, 이거 유행이야. 다둥이 아빠 모습을 하고 단가라에다가 그냥 아빠 반스 신고 그냥 머리도 아빠처럼 하고 아 더워? 왜 다둥이 아빠처럼 하고 다녀요 형은? 최자 형님 결혼도 안 했는데 카시트는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회사 차량에 카시트는 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육고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안전하게 막 붙여서 하고 다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외입니다 아주. 얘 주먹 꽉 쪘다 조심해라. 아니 주먹이 점점 꽉 쥐고 있다.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야, 이동해서 이거. 네, 나머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네. 이러는데 뜨끔을 뗐다고. 아니 비닐로 하세요. 이거 제가 다 뺄 거여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이거 제가 해야 돼서. 아 근데 두 분 꽁수를 엄청 좋아해요 방송에서 주는 술들. 아니 근데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그럼 두 분이 마흔이신 거예요? 부록? 그죠 부록이죠 부록. 야, 꼭 네, 부록을 맞이하신 분들이 일을 살짝 하고 나서 술을 먹어요. 살짝 이런 느낌만 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오래 지셨는데 술기운으로 가는 거야 이제. 먹어야 돼. 통증을 술기운으로 버티는 거. 아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래 농번기. 아, 훅이 그렇게 세 번 나오는 건 거의 없죠. 훅이 그게 벌스인데 훅처럼 해서. 네, 벌스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생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벌스를 안 넣었어요. 야 이게 라임인 거예요 이게. 이게 언어 유희야. 생일이 아니어서 벌써. 이게 힙합이라니까? 이게 힙합이야.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팩트인 것 같긴 한데 네. 행사장 가가지고 머리가 빠질까봐 과도한 점프는 안 하는 편이라고. 이건 모르겠네요.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까지 소중해가지고. 뛰어! 이런 걸 안 하신다. 머리만 잡고 이렇게 뛰신다고. 이러고 머리를 잡고 몇 개 무대에서 또 주워간다고 돌돌이로 몇 개 주워간다고 하시던데 아 주워가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다시 넣을 수 없잖아 네. 딱풀로 해야죠 딱풀로
근데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비닐을 쓰고 있었는데 눈 속에 그린다고 완전 심각하게 빡 했는데 에어샷이 정말 여기를 정통으로 딱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비니가 관중석으로 날라갔어. 와. 팍! 진짜로. 너무 창피하잖아, 이게. 근데 와, 비니가 날아가면서 그때 애드립도 라임으로 내 머리 비니? 이랬다. 이걸 또 주워 먹네. 와. 야, 이게. 아니, 야, 이 진지한 얘기를. 야, 이렇게 주워 먹네. 이상해, 느낌. 이상하대. 이상해, 너. 와, 이상하다, 진짜. 아. 아니, 그러면은. 탐난다 이런 친구 없어요? 탐난다 이런 친구? 탐나는 친구? 예. 네. 요즘에 좀 솔직히 재밌게 보는 친구가 면도. 아, 면도. 아, 면도. 아, 면도는 유명하잖아. 쉐이빙. 쉐이빙. 자꾸 만두라고 헷갈리고. 최자가 진짜 역대 실수를 한 적 있어. 쇼미더머니 6 우리 출연했을 때 탈락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심각하잖아. 네. 그때 M분의 1. 아, M분의 1. 아, 명곡이죠 또. 그 노래에서 누가 빠지느냐를 발표하는 순간이었는데 다이나믹 듀오 최종 결정된 탈락자를 발표해 주시죠. 이번 M분의 1 공연에서 우리와 가지 못하는 친구는 정말 너무 힘든 선택이었는데요. 저희 팀 탈락자는 만두. 만두. 아, 만두라 그랬어 그때? 어, 이렇게 만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면도라는 이름을 부르기 너무 싫었나 봐. 명인만두 PPL이었나 봐요. 아니, 면도 떨어뜨리기 너무 싫었나 봐. 어, 그 발표하는 것만 다시 찍고. 아,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아, 분위기 좋은데 조금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니, 하지 마. 또, 아니 지금 그 좋아, 지금. 제작진들한테 들은 얘긴데 리듬 파워를 걸어놨다고. 뭐를 걸어놔? 두 분이 나오는 대신 리듬 파워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걸어놓은 건 뭐예요? 이거 왜 걸어놨어요, 그거는? 아, 그런 비즈니스는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좀 이 자리에서. 근데 애들이 행주를 애들이... 싱크대에 걸어놓듯이. 그러니까 잘 빨아가지고 먹어놨거든. 항상 갑한테 제일 위에 있어. 네. 지금 이제 우리보다 유명하잖아. 그쵸. 왜냐면 회사 메인이니까. 어, 여기 앞에서 왜 학생 새끼가 싸워줄게 담배 피고 있어. 근데 네. 지구인이었는데. 네. 이런 질문이 좀 웃을 수 있겠지만 플렉스를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허비의 AP 시계나 왜 이런 걸 안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또 소문이 어. 이제 동생들이 요즘에 플렉스를 많이 하니까 하잖아. 후배들이 두 분이 상해로 짝퉁 여행을 아니 아 정청처럼 남대문 어슬렁거린다 그러던데 저희가 힙합 정청이에요. 네. 자 목격담이 하나 떴는데 다이나믹 듀오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요? 은평구. 저희가 자주 갈 일이 없는데 그쵸? 최자 씨가 목욕탕에 오셨는데 은평구예요? 어린아이로 보이는 한 명을 데려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개코 씨였네요. 이거는 아, 진짜 아버님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버님도 아니고 나 어린아이라고. 예, 어린아이로 아이로 보이는 한 명을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 개코씨였네. 아니 이런 게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은 이거는... 게 이게 크면 작다. 이런 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 그냥 선입견 같은 게 등치가 작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빅비건을 행사하겠습니다. 그 개코씨 슬럼프는 그때 왔다고 들었어요. 야인 시대에 개코가 좀 떴을 때. 아 근데 그때 실제로 약간 네. 조금 상했던 것 같아 그때. 음악을 잠깐 쉴 때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한다고.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죠. 네.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하는 게 투잡을 쓰는 게 이게 리프레시가 돼요. 네. 근데 냄새도 잘 못 맡아. 아. 비염이 있어가지고. 최자 형은 또 힙합계에서 또 손버릇 안 좋지로 인사해. 무슨 손버릇이? 그 대기실에서 뭐가 없어진다 그러던데 같이 뭐 촬영을 하면은. 아 과자 같은 거? 네. 최자 당황하면 그 요 인중에서 땀이 나거든. 아 인중에 땀이 나. 그러니까 지금 당황한 거야. 나갔어? 아니 그럼 이거 꼬치로 좀 닦으세요. 어 뭐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어, 벌써? 어 벌써? 어 야, 바로 두 번째요? 아 그러면 저희 그 집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토크의 기승전결 중에 네. 결 부분을 맡고 있는 감동의 집착이 시간입니다. 살면서 언제가 제일 슬펐나요? 뭐야? 지금 갑자기? 네. 나는 이 방송에 나갈 때가 제일 슬플 것 같아. 네. 갑자기 끄집어내는 거야? 네,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 우리 이런 분위기에서? 안 나와, 절대. 낮이야, 낮 지금. 용진이 없어, 옆에서 분위기 잡지 말고. 아니야. 하나씩 좀 보여줘봐. 먼저 얼마. 제 얘기 조금만 뭐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엄청 약해졌다라는 걸 느꼈던 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스쿠터요. 타고 다니는데 편의점에서 집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오는 거예요. 교복 입은 학생이 형 이렇게 아 형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고마워 그러니까 형 진짜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형 동영상 보면서 엄청 이겨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러고 아 예 이러고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엄청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감수성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나면 막 메시지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우리 공연 때문에 최근에 우울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정말 다 쏟아내고 풀어내고 너무 좋았다라는 막 이렇게 후기를 써주시는 분들 있어요, 길게. 근데 그런 분들이 보낼 때 감동도 받고 아, 우리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의미를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 받았을 때 좀 진짜로 아, 그래도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아직 그런 생각하고 뭔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행복에 네. 기여를 한다 네. 그런 걸 네. 느낄 때 되게 뿌듯하고 좋은 네. 것 같긴 해. DM들이 이렇게 오잖아. 네. 요즘에 간간히 뭐가 오냐면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 서울에 처음 올라오신다. 서울만의 어떤 음식을 아~ 정말 좋은 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자기도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한 두세 개를 보내드릴 때가 있단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다.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뭔가, 아, 뭔가 누구한테 도움이 된 거잖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진짜 기분이 저는 최자가 이렇게 그 음식 사진 많이 올리고 하는 게 최자 자존감에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공유해주고 좋아해주고 최자도 좋아하다 보니까 랩도 되게 좋아졌어요. 자존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앨범의 최자 랩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걸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 있긴 했어요. 좀 무너졌던 시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막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실력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되게 그때 되게 스페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난 게 이제 좀 작업하고 노래하고 이게 너무 재미있다. 역사니까 어떻게 보면 레전드잖아요. 지금 레전드 그렇죠. 삶을 계속 살아가고 계신 살아있는 레전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딱 다이나믹 듀오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올라와도 그냥 그래. 다이나믹 듀오 딱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고정인 거야. 고정. 그런 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더 많이 올라와서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데서 형네들이 막는다면서요, 걔네를.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요. 아니야. 행사 업체 관계자들한테 이제 아, 쟤는 못 하는데. 걔네 쓸 바에 어디요? 무슨 광천 김축제? 우리 김만 받고 갈게. 이러면서. 그런 걸로 줄여친다면서요. 지금 힙합 하는 친구들이 이거 게릴라 데이트를 엄청 많이 봐요. 아, 그래요? 특히 그 본인들이 봤을 때 아 요즘 한국 힙합 1등은 누구다? 잘하는 친구가 워낙 많아서 내 생각엔 이거는 약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만 보이비 아 보이비야 보이비는 진짜 지금 그러니까 능력치가 엄청 높아요. 음악적. 다른 친구들도 너무 당연히 잘하지만 네, 행주 뭐 지구인 다 잘하지만 이제 보이비만의 어떤 색이 지금 막 나온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고 BY도 굉장히 아 BY BY 병윤이가 되게 성실하게 사실 그 쇼미더머니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탈피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진 않잖아요. BY는 공연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공연 잘하고 아, 일단 본인 색깔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아, 가면 되는 거? 예 어떠셨나요? 아 맥주 잘 먹고 갑니다. 편집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막 하는 느낌에서 진심도 막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편집이 아마 그렇게 붙을 거예요. 아니 래퍼 중에 홍대 길거리 가운데서 똥을 싸다 걸린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형 얼굴이? 비와이요 병률. 이런 식으로 아마 홍대 길거리 가운데서 똥을 싸다 걸린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와이가 되게 성실하게 아마 이런 식으로 편집이 돼서 걔는 내가 항상 지켜봤는데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편집은. 예. 개코 형 뭘 쳐다봐요? 요거는 예고용이에요. 예고용. 형 나랑 그럼 확인해 보든가 같이. 확인해 보든가. 요 예고 땄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고 땄습니다. 아 못 하겠네.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제가 지금 그 그렇지. 오늘은 나도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내가 이러고 못 살아. 좋다 좋아. 다 나왔습니다. 야 예고까지 완벽하게 나왔네요. 아 근데 저희는 더 하고 싶은데 슬슬 마무리를 하라 그러네요. 아쉬운데? 네. 질문 몇 개만 더 할까? 네, 몇 개 더. 크러쉬는 왜 나간 거예요? 자 국내 최초 최저 기주방송 출연 용진의 게릴라 데이트 다음 주는 더 게이한 스타일 모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아, 뭐 진지한 얘기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음악적인 딜레마 언제 있었는지 혹시 어느 시점에 이제 진짜 새로운 신곡을 들어도 그게 공부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 요즘 사람들 이런 걸 좋아하나 막 이렇게 듣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걸 직업이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다시 음악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술주정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술 먹고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한잔만 넣어주세요. 최하 최자로드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나는 최자로드 에필로그를 진행하게 된 이용진이라고 해. 최자의 기상천외한 신체, 그것이 알고 싶다. 있어서는 안 돼! 사건 사고! 휴먼 최자체! 최자로드를 계속 봐. 최자로드와 함께한 사람들!
광고주분들 연락주세요. 최자로드 3 있습니다. 더울 땐 더 덥게 패셔니스트 최자. 여기도 청자키, 저기도 청자키. 최자 형의 복숭아뼈에서 두피까지, 형의 껍데기부터 내장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